이번 강좌에서는 퓨전 페이지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디트 페이지인데 먼저 이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퓨전 페이지는 영상 합성과 비주얼 이펙트를 위한 벡터 페인트라든지 파티클 또는 킹, 로토, 텍스트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러면서도 강력한 노드 기반의 툴들을 제공해 줍니다. 아두브사에서 나온 애프터 이펙트와 유사한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사용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먼저 미디어 페이지로 가고 영상 하나 인풋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 페이지로 가고 얘를 퓨전 클립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 에디트 페이지에 배치해 갖고 타임라인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한테 퓨전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클립 위에 이렇게 재생 헤드가 위치하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퓨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디어 인 노드가 있고 미디어 아웃 노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인 노드 같은 경우는 클립을 퓨전 페이지로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미디어 아웃 같은 경우는 합성한 결과물 또는 비주얼 이펙트를 적용한 결과물을 타임라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흰색 두 개의 검정색 원인데 여기 흰색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인데 여기 흰색이 체크되어 있으면 2번 창에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물이 1번 창에도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1번 창에는 보이지 않게 할래? 그럼 클릭해줍니다. 2번 창에도 보이지 않게 할래? 이렇게. 또 다른 방식은 얘를 1번 창에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숫자키 1을 눌러줍니다. 그럼 흰 점이 검정색 흰 점이 되면서 1번 창에 보이고 얘 1번 창에 보이지 않게 할래? 그럼 다시 2를 눌러줍니다. 또 다른 방식은 얘를 2번 창에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 하우트를 해서 떨어뜨려 줍니다. 1번 창에도 보이게 할래? 클릭 하우트를 해서 떨어뜨려 줍니다. 1번 창에는 결과물은 보이지 않고 인풋한 것을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클릭 하우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키를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해서 나타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 얘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노드들은 요 위에 자주 사용되는 노드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면 Add Too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D에 관련된 노드, 블러 관련된 노드, 컬러 관련된 노드, 노드들이 잔뜩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들이 워낙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노드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은 뭐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하나하나 사용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노드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특정 노드를 선택하면 이쪽 인스펙터 창에서 해당 노드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세팅 값들이 여기 쭉 나타납니다. 인스펙터 창을 이용해서 세팅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인데, 퓨전 페이지에서는 이 노드들을 포토샵처럼 레이어 개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어 개념이 제공되는데, 먼저, 얘는 이쪽 1번 창에, 얘는 2번 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드라는 텍스트를 한번 올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노드를 이렇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땅땅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특정 노드의 속성 인스펙트 나타나도록 할수 있는데, 그래서 텍스트 입력해 주겠습니다. 버드라고 하고, 사이즈도 좀 키우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색상도 좀 바꿔보자. 근데 뭐 텍스트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노드를 1번 창 또는 2번 창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1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노드의 어떤 결과물이 1번 창에 나타납니다. 대신 여기에 나타나 있던 미디어 인
영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얘를 선택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숫자키 1을 누르면 얘가 나타나고 얘 클릭하고 1을 누르면 얘가 나타납니다. 이제 텍스트가 새 위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합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지란 노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 보면 머지란 노드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좀 끌고 와줘 봅니다. 와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좀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좀 다루기 위해서 일단 머지란 노드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노드들을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쪽 미디어 인 노드의 정보가 미디어 아웃 노드로 전달되는데 이 정보를 끊고 싶다 이렇게 커서 올려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노란색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때 클릭합니다. 그럼 연결 상태가 끊어집니다. 먼저 얘를 이쪽에 연결하고 얘도 이쪽으로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해야지 머지 합쳐줄 수 있는데 이 미디어 노드의 오른쪽에 있는 흰색 아웃풋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 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머지 노드 위쪽으로 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소실됩니다. 그럼 다음 같은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얘는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거다. 백그라운드 선택해준다. 그럼 여기에 연결됩니다. 보면은 백그라운드에 연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두 개를 레이어 형태로 배치할 때 얘는 백, 얘는 포그라운드에 둘 겁니다. 얘는 여기 위에 커서 올라간 상태에서 아웃풋 쪽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머지 노드 위로 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손댑니다. 그럼 다음 같은 또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얘는 포그라운드에 연결될 거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결과물을 아웃풋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이쪽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손을 뗍니다. 인풋에다 연결해줍니다. 그럼 이제 버드란 텍스트 얘들의 최종 결과물이 미디어 아웃 노드로 연결되는데 그 결과물은 새 영상 위에 버드란 텍스트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1번 창, 2번 창에서는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보이는 거고 1번 창에서는 텍스트 노드의 결과물이 보이는데 나는 얘를 보고 싶어. 미디어 노드가 갖고 있는 소스. 그럼 얘 선택하고 1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새만 보이고 얘하고 텍스트가 머지 노드에 의해서 결합돼 갖고 레이어 개념으로 결합돼 갖고 그 결과물이 얘가 2번 창에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Edit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영상 위에 버드라는 텍스트가 계속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퓨전 클립이 됐는데 퓨전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퓨전이 적용되지 않은 얘를 한번 이렇게 가까이 보겠습니다. 얘를 갖고 와서 얘를 클릭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퓨전에 적용된 클립은 다음 같은 십자 표시가 3개가 있는데 이 퓨전 페이지에 십자 표식 3개가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런 아이콘을 볼수 있습니다. 얘는 퓨전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식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제거해주고 지금 퓨전이 적용되는데 얘를 좀 수정을 해줘야겠다. 그럼 다시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줍니다. 그럼 이런 걸볼수 있고 또 텍스트를 좀 수정해줘야겠다. 버드 말고 엔스타트로 해주고 뭐 사이즈 같은 걸좀 키워준다든지 트래킹 같은 걸좀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을 해줘 봅니다. 그리고 에디트로 가면 또 내용물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